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희망 온도를 전하는 기상캐스터 김현미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경기도의 2009년 전체 날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내놓은 정책들로 사계절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대체로 따뜻한 기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 경기도 주요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흐르던 교통정체 기단으로 수도권 교통의 먹구름이 형성된 가운데 수도권 통합환승 난대성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경기도민을 비추던 햇살이 다시 한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이 인천까지 확대가 되면서 희망구름을 동반한 맑은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한편 아직도 분단의 기압골이 경기도 DMZ 지역에 흐르면서 뿌연 안개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경기도 전역에 평화 난대성 기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와 현실이 공존하는 DMZ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화합의 장을 열어간다면 안개주의보는 머지않아서 해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희망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스타와 함께하는 무한돌봄 자선 경매로 도민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돼 2009년 경기도 전 지역이 36.5도로 희망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 가정의 기능까지 갖춘 꿈나무 안심학교 역시 희망온도를 365일 36.5도로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희망근로사업이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 중간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무더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희망근로사업은 11개 테마사업과 결합해서 경기도 전역이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흐린 날씨를 보이던 경기도 농어촌 지역이 지난 11월 G푸드쇼 기류를 통해서 맑은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쥐푸드쇼 난대 기류를 통해 경기도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수출되면서 이제 세계 농산물 날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간추린 날씨였습니다. 2009년 경기도 전역은 경기도 주요 정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 지역이 대체로 맑고 또 도민들의 체감 온도는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한파로 추위가 극심해지고는 있지만 따스한 봄이 우리 경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내놓은 이러한 훈훈한 정책들로 인해서 2010년도 365일 맑은 날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경기도 기상캐스터 김현미였습니다.